네, 오늘의 시그널은 데모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? 네, 뭐 아까 그 전에도 나왔지만 뭐 건설기계 쪽 좋다 뭐 그 브리핑이 나왔는데 그 YTN 사이언스에서 며칠 전에 그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 이름이 최강기업이에요. 최강기업 우리나라 강소기업들 소개하는 건데 옛날에 그 홍길동에서 저기 탤런트 있으시죠? 김석훈 씨인가? 네. 이름 잘 기억나는데 그분이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 나왔어요. 근데 그 기업명은 안 나왔지만 그게 데모 엔지니어링이에요. 이원회 회장이 나온 거 보면 알죠. 그게 데모 엔지니어링이고 상장에 성공했고 데모로. 거기서 나온 걸 보면 이제 어태치먼트를 만드는 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이 회사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뭐 회사 정말 좋더라고요. 그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상당히 좋아요.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. 그래서 데모가 어태치먼트를 만드는 건데 어태치먼트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그 집안에서 막 그 맥가이버 자칭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. 요즘에 DIY도 굉장히 뭐 저기 활성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케아도 많이 가시고. 그러니까 전동 드릴 앞에다가 옛날 전동 드릴이 그냥 못이나 뭐 나사 박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잖아요. 앞에 스펀지 달면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자동차 광택 내는 데도 쓸 수 있고 그 앞에다가 또 저기 거품기도 있더라고요. 그 거품기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빵이나 빵 반죽이나 계란 반죽을 그 드릴로 해요. 전동 드릴. 뭐 블랙앤데커나 이런 걸로. 그런 게 앞에 다는 거 그게 어태치먼트예요. 그러니까 전동 드릴 드릴을 달 수도 있고 거품기를 달 수도 있고 스펀지를 달 수도 있고 그렇죠. 그 부품이 어태치먼트예요. 우리 그 굴삭기. 굴삭기가 하도 이름이 붙어서 굴삭기는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안 쓰기로 한 겁니다. 굴착기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지금 주변을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365일 공사잖아요. 어딜 가든 공사는 하고 있어요. 대단지 아파트를 살든 주택가를 살든 지나가다가 만나는 게 공사장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타봤을 거예요. 뚝뚝뚝뚝뚝 하면서 아스팔트 막 깨고 있죠. 거기에 엄청나게 큰 목 같은 거 달려 있죠. 그게 어태치먼트예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굴착기의 이미지나 장난감에서 만나는 굴착기에 달린 건 뭔가요? 대부분 삽이 달려있죠, 보통. 판은 삽이 달려있죠. 근데 그 판은 삽이 달려있는데 땅을 팔 때는 그 삽이 달려있지만, 아까도 말했듯이 아스팔트를 깨거나 이럴 때는 그 드릴 같은 걸 달아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손잡이 같은 거 있죠. 그건 또 어디서 보셨죠? 고철을 치우던가, 아니면 폐기물 치울 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보셨죠? 그런 거를 또 달 때. 그러니까 어태치먼트는 여러 가지를 달아가지고 굴착기 활용도를 높여주는 부품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유압 브레이커라고 아까 그걸 말합니다. 전동 뭐 제가 드릴 같다고 표현한 거 아스팔트 막 깨고 있잖아요. 옆에 보면 가끔 뭐 보도 블록도 깨고 있어요. 뚝뚝뚝뚝. 그게 유압 압력으로 유압 브레이커인데 유압 동력원으로 피스톤 상하 왕복 운동을 해서 깨트리는 거거든요. 이거 뭐 건물이나 안방 파쇄 재건축 현장에도 많이 보이죠. 여기에서 이제 데모의 기술력은 유압 브레이커의 소음을 저하시키고 엄청 시끄럽거든요. 그리고 다단출력 제어. 그리고 충격 방지 기술. 이 다단출력제어, 이거는 뭐냐면은,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뭐, 화강암 지역이니, 무슨 뭐, 현무암 지역이니, 그 집안이 다 달라요. 그럼 화강암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강하니까 강도를 높여야 돼요. 안 그러면은, 공 타격이라고 하죠. 빈 공. 타격을 했는데 하나도 못 깨고 괜히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헛수고잖아요. 그러니까 이 3단계의 가장 강한 걸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얘네가 스마트 센서로 자기가 알아서 탐지를 해요. 밑이 강한 집안인지 약한 집안인지 그걸 해서 피스톤을 최대 3단을 뭐 선풍기 강중 약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퀵커플러는 뭐냐면 아까 굴착기에 삽 달려 있는데 잘 보면 위에 좀 뾰족한 게 달려 있거든요. 쉽게 말해 그 병따개라고 생각합니다. 병따개. 우리 병 따는데 가위나 이런 걸 따면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병따구를 따면 뚝 따지잖아요. 예를 들어 아까 굴착기에 삽이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 삽에서 아까 전에 유압 브레이커라던가 아니면 이거 집게로 바꾸려면은 그거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빼려면은 그 수동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퀵 브레이커가 있어서 이 지금 그 퀵 커플러가 있어서 그걸로 뚝 하면은 딱 떨어져요. 그게 작업을 할 때 그 교체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용역 준대 그 돈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거든요. 퀵커플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삽이 전문 용어라면 버켓이에요. 대부분 달려 있는 게 큰 삽이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굴착기의 그 부분이 그게 버켓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제가 그 저기 이 그랩 집게를 말하는 게 그 그랩이에요. 손으로 집는 거.
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고, 이 지금 데모 엔지니어링에서 유압 브레이커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알레콘이라든가 유레카 이런 것들이 자체 상품이 있고, 네.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라든가 뭐 볼보라든가 이런 데 ODM으로 납품하는 게 있어요. 지금 전 세계 58개국 66개 딜러사와 협약을 맺어서 매출액의 약 70%는 해외 수출로 달성하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되고요. 네. 아까 전에 건설 기계가 좋으니까 당연히 그게 소모가 많으면 데모에다 주문을 하겠죠. 이런 어태치먼트들을 저기 해달라, 만들어 달라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. 네, 뭐 굴착기의 필수 장비인 어태치먼트 생산 기업 데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. 관련해서 가격질 낙 좀 간단하게 볼까요? 네, 주가도 상당히 좋습니다. 2019년 7월 달에 상장했고요. 이현회 회장님의 상장의 꿈이 이루어졌죠. 그다음에 이 부분을 뚫고 지금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어요. 네. 이 14,000원대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18,000원대로 진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18,000원대 목표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